안녕, 으쌰, 갑니다. 네 손가락 껴버린다니까. 자, 그거 하시고요. 요거 들어갈게. 링글이 상승이 시조라서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니까 가볼게요. 뭐 이런 건데, 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 이제 이런 시조도 당연히 나오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는 시조를 좀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계실 것이고, 일단 기본적인 학교 시조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연관된 것들 많이 한번 쳐보자구나. 근데 내가 좀 각각 걱정하는 건, 아, 얘네가 문학에 대한 감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고전 문학 감은 좀더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전이니까, 그걸 가서 2개월 안에 그걸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님 그리워하니까, 여기 정서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움이겠고요. 상사가 뭔지 알죠? 사랑하다가 든 병입니다. 이게 상사병. 몽이니까 뭐야, 그러면 상사병 같은 꿈인 거죠. 이런 거한 번씩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그리움의 정서, 표현사 특징. 자, 님, 그리워하는 상사 몽이. 자, 여기서 무조건 나오는 게 이제 이건데, 약간 내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얘들아, 이게. 아, 니네 이거 학교 가서 좀 물어볼 게 있어, 좀. 뭐냐면, 이 상사 몽이, 실소울의 넋이, 실소울 나왔다. 실소 뭐라고? 귀뚜라미니까 외로움. 이게 1초 걸려야 돼? 0.1초 걸려야 돼? 누가 더 좋은 거야? 0.1초 좋은 거야. 실소울이 뭐야? 실과, 안, 실소울 뭐야? 귀뚜라미? 얘도 잘한 건데? 점수는 아닌 거야. 실소울, 외로움? 바로 가야 되는 거야. 또 하나, 실소울 됐지? 또는 실소리 넋이 됐지, 얘들아. 그리고 또 하나 실소리 나면 뭐게? 이게 귀뚜라미지? 그러면 넋이 됐지? 이거 실소리 나면 뭔지 아니, 이거? 실소리 나오면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 뭐죠? 나나, 쟤나, 감정은 똑같단 겁니다. 화자의 감정이 실솔, 귀뚜라미에게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실소리 나오면 외로움, 감정이입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빨간색. 그런데 문제가 있어. 상사몽은 보여, 안 보여? 그 뭐라 그래, 이거를? 또 추상적 관념이야. 그런데 이게 약간 엇갈려요. 실수 넋이 됐지. 그러니까 뭐야? 추상적 관념이 뭐가 된 거니, 이거? 구체화가 된 걸까요? 안된 걸까요? 근데 이게, 내가 너희 선생님한테 물어봐. 반반 갈려. 다시 한번. 이 됐다고 하면 실수는 보이죠? 그러면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죠? 그러면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한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상사몽이 실수에 넋이 됐대, 넋. 넋은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추상적 관념이 추상화잖아. 아이씨, 어떡하라는 거지? 내 입을 봐도 이걸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로 보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걸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로 안한 학교도 있어요. 물어봐 줄래, 학교 가서? 꼭 알려줘. 톡방에 알려줘. 선생님, 이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를 물어봐줘.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자식들, 넋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물어봐줘. 알겠지?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두개 갈려요. 하니까, 어쨌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치자. 왜 그런지 알겠지? 자, 이제 문제 뭐 나와? 얘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약이 아니게 이 문제가 나와. 추상적 관념의 구체의 다른 예시가 나와.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다면. 추상적 관념 구체야. 알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추상적 관념의 다른 예시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시들을 뭘로 줄까? 현대시로 줄까? 시조로 줄까? 시조로 주겠지. 그러면 얘가 추상적 관념 구체를 외웠어요? 맞았다고 했을 때. 결국 틀려와요. 이게 다양한 작품이란 뜻인 거예요.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 하죠, 지금? 그래서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귀뜸 넋이 돼서,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을 전해주는 소재. 실소리. 화자의 마음을 전해주니까 화자의 마음의 전달의 매개체도 되고, 전달의 매개체도 되고, 아니면 감정이입도 맞을 수 있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 이입으로 낼수 있는데, 또 웃긴 거 뭐야? 감정 이입에
다섯 가지. 이 중 네 개는 감정이입이고 하나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추야장, 그 가을 춤이다. 가을 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넋이 돼서 이게 넋이 들어간 거니 실수로 들어간 거니 그게 애매한 거야. 이게 실수로 들어간 거야. 이게 실수로 넋이 들어간 거야. 이게 둘 다 똑같이 들어갔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자 깨워볼까 박스칩니다. 자 어쨌든 실수를 돼가지고 날 잊고 깊은 건 약간 모이니 이거요. 원망 있어 없어? 원망이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자? 나는 잘 못 자. 난 못 자요 지금. 얘는 잘 자. 원망을 깨워본다고 했죠. 자 깨워보는 건 소극이에 적극이에요.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아주 아주 적극적 행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적극적 행동. 왜 이게 적극이지? 가서 뭐 하는데? 지켜보는 게 아니라 깨운다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 잃은 님에 대한 야속함도 있는 감정.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꼭 이것 좀 나한테 톡을 알려줘봐. 물어봐. 물어볼 때 또 잘 물어봐. 그래서 선생님 조용히. 그래서 이건 추상적 아니면 구체화가 맞는 거죠? 응. 두 명한테 물어봐요 한번. 근데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학교를 뜻이 너기잖아 뭐 이렇게 아니라 학교 있어요 이게. 또 그 학교 또 그 학교 선생님이 이거예요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실소울 감정이 추상적이냐고 잘 기억했습니까? 자꾸 됐고 이 행동 태도 적극적 태도. 그러면 또 뭘로 낼 수 있어 얘들아? 적극적인 행동으로 다시 또 뭘 낼 수 있어? 다른 시를 또 낼 수 있습니다. 아 적극적 또 다른 시 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보여야 돼. 현대 시와 고전 시가 특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없으면 그게 없으면 뭐야? 공등탑이 무너집니다.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또 갑니다. 형시조고요. 연정가고요. 그리고 자연물을 인과하고 하자는 그 매개체. 그리고 감정입은 나왔죠. 나왔지. 됐지? 근데 봐라. 표현 3번에 추상적 관념 구체 설명 안 했지. 봐봐. 애매하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나왔어? 너에서는 써있네. 프린트 써있다. 물어보지 마. 오케이. 됐습니까? 추상적 구체화입니다, 이거. 그래서, 프린트는 다음 주에 다시 해줄게요. 니네 프린트 오늘 스캔 뜬 거 있잖아. 다음 주, 다음 주 오자마자 니네 프린트 싹 점검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정보 오미고 잘 알려주니까 정보 계속 알려주고 뭐 어떤 애는 이거 써. 선생님 속내고 2학년인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저희 선생님 국어선생님 바뀌었는데요. 상일고에서 오셨대요. 삐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속내고 역시로 막 2021년 22년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상일고에서 왔어요. 어떻게 과연 변할 것인가. 정보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 저 원미고는요 30년 되셨대요 뭐 이런 거 10년째 우리 같은 선생님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이러면 이제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잖아. 이거 봐 프린트 나오고 고전 나오고 스타일로 갑니다. 이 스타일대로. 자 그런데 지금 요거잖아 요거 요건데 위에 두 개 몇 개 해주려고. 자 먼저 다시 이제 또 복습한다. 임 그리워하는 상사몽을 여기도 있다. 실수를 넋이대요. 감정이입 됐지요? 감정이입. 얘들아, 감정이입이 뭐지? 감정이입의 문학 개념어. 감정이입의 개념이 뭐예요? 개념. 그, 봐라. 감정이입이 뭐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냐? 감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동어 반복이야. 그렇게 애들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알겠습니까? 비유법이 뭐야? 비유법이 비유한 거예요. 와, 동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가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감정이 뭐야? 감정입의 개념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연물 따위가 운다, 석을 푸다 뭐 이런 것들. 자연물 따위가. 그러면 자연물 뭐 있어? 그게 실소리 있고 또는 바람이 운다. 감정이입이에요.
시냇물이 운다? 감정이입이에요? 사슴이 운다? 다 감정이입인 거예요, 이거 다. 사슴이 서글프다, 이런 것들 다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근겁니다. 이런 개념의 폭이 있어야 다른 시에서 감정이입을 잡을 거 아니야. 이게 문계야. 문학 개념. 정립. 추야장, 외로움이 부각되겠죠?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깨워볼까 하노라 했을 때 추상적 관념 구체화는 그럼 이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화장실 심정, 감정의 간절함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거 한번 해볼게. 시작. 벽사창인데 벽사창, 창문이야, 창문. 이 벽사가 뭐냐면 이 사자가 여기 벽사창 한번 해볼게. 이 벽이 푸르단 뜻이야. 푸른 벽의 푸른이야. 이 사가 사는 비단이야. 사는 비단, 창은 창문. 푸른 비단에 바른 창, 벽사창. 근데 비단을 바른 창은 남자 방에서 여자 방이겠어. 여인의 방이에요. 밖이 어른어른 건을 어른어른 그러니까 비단인데 갑자기 뭐가 그림자가 보이거늘 입만 열고 임인 줄 알고 나가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입에 봉황이 내려와 짓다듬는 그림자로다. 여기 어렵다. 근데 이거는 너희 시험 범위는 아니야. 아니지만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시가 날 때마다 시조를 차곡차곡 쌓아놓자 이런 뜻인 거죠. 시가 날 때마다 연시조건, 평시조건, 사설시조건. 시작. 연시조건, 평시조건, 사설시조건. 뭐가 잘 나오게? 몰라요. 근데 사설시조 많이 나와요. 사설시조. 이런 거 오늘 1학기 중간 시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시조 그냥 해주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해줄 거야.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거 함정한다. 빨간색 함정이야. 그러니까 임이 안 오는데 그냥 어른어른이 임이 아니겠지만 착각한 거지. 왜 착각했어? 너무 임을 보고 싶으니까. 하도 생각해보니까 몸만 움직여도 님이신가? 이러고 나가겠지. 그런데 벽오동 젖은 입에 봉황이 내려와 짙다 짚은 그림자인데 자 여기 봉황이 있어 없어? 봉황이 존재해 안 존재해? 봉황은 없는 거예요. 봉황이 내려와 뭔가 행한 구름의 그림자라야. 구름의 그림자인데 그 모습이 봉황 같은 거지. 봉황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봉황의 원관념은 뭐야? 구름이야, 구름. 이게 핵심이야, 이 작품은. 구름이 왜, 보다 보니까 구름이 막 하다 보면 그 구름빛 해가지고 구름빛이 여기 비단에 비춰가지고 받는 게 그 봉황 모습이지만 그것 또한 님인 줄 알았던 거지. 봉황 없다가 핵심이야. 끝. 아, 구름이 착각했네? 아이고, 봐. 모처럼 밤일세망정? 난 웃을 뻔했구나. 이건 좀, 아이고, 쪽팔릴 뻔했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야. 내가 착각했네? 아이고, 창피해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봉황이 아니다. 구름의 모습이다. 그냥 끝난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또 간다.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야, 바람이 어떤 고개가 있어. 이렇게 산고개가. 근데 원래 바람은 날아가잖아. 그럼 바람도 쉬어넘다는 거, 이 고개가 어떻다라는 거야? 엄청 높다. 엄청 높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고개는? 엄청 큰 장애물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또 하나, 바람이 쉬어넘죠? 무슨 법? 약간 의인이에요.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죠. 자, 이거 무슨 법이야, 이거 무슨 법? 무슨 법? 아까 했던. 그렇죠. 이게 바로 대꾸법이야. 자, 산진이가 뭐냐면 산에서 자란 매야, 매. 새, 새. 산진이, 수진이. 자, 이거 매야, 매. 매를 열거한 겁니다. 이거 매, 매. 매는 뭐냐면 산을 잘 누르는 큰 새잖아.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도매, 보라매도매 다 쉬어넘는 고봉장성령 고개에서 의인법. 이게 왜 의인법이니? 걔네가 쉬어서 넘는다고 했으니까 의인법.
열거법, 열거법. 과장법은 왜 과장법이야? 얘네도 다 쉬어 넘는다고 했으니까 과장된 것 같지 지금? 그리고 왜 점층이야? 점점 세지고 있어. 점층법 시작. 의인법, 열거법, 과장법, 점층법. 점점 세지니까 지금 뭐 한 겁니까? 문학 개념어 표현법 공부한 겁니다. 그 너머에 여기에 님이 왔다고 하면 오 대박, 이 여자 한 번에 넘겠답니다. 이런 작품이에요.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적극. 적극적 태도. 어? 적극적 태도 아까 뭐랑 똑같았어? 요거. 요거 잠을 깨워본다. 무슨 적 태도? 이것도 나름 적극이야. 가가지고 막 일어나, 일어나. 이게 아닌 거야, 이거. 적극이야, 이거 적극.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시조 같이 나왔길래 그냥 한번 안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작품이구나라고 쌓아놓는 작품입니다. 넘어가 볼게. 해악, 해악 있다, 해악. 감정이. 해악. 봉황이 길을 잡는다는 모양의 구름 그림자였다는 거, 봉황 아니었다라는 거. 아까 그 작품이니까, 아직 너희 그건 아니니까 실솔 가보자. 실솔. 자, 얘들아, 아까 뭐였지? 실솔 뭐였지? 시작. 실솔. 귀뚜라미. 두 번째 뭐라고요? 외로움. 세 번째 뭐라고요? 감정이입. 네 번째가 뭐야? 가을이야, 가을. 실 가을이야. 계절은 가을이야. 시작. 실솔 뭐라고요? 귀뚜라미, 외로움, 감정이입, 가을. 근데 이제 귀뚜라미 언제 많이 들어? 가을에 많이 들어. 가을에 많이 들어. 여기 해물 됐고요. 화제 그림을 입한 대상물, 사랑을 연결해주는 매개물, 마음을 전달해주는 분신, 분신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귀연가가 또 연계라는 뜻인 거죠. 아, 이거 없니? 삼쪽이래, 삼쪽. 귀연가도 해야 되나? 아유씨.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봐봐. 자, 너 이거지. 이건데 이거 뭐냐면 다른 기출에서 얘가 나온 것들을 이렇게 발췌했다고 하는 거야. 다른 족보에서. 그랬더니 요거 나오고 요랑 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만 니네 거고 얘네들이 이제 낯선 게 나올 수 있는데 얘네가 나올지 딴 게 나올지 모르는 건데 이거 알아? 네. 이거 알아? 네, 이래야 되는 거지. 얘, 어우, 처음 봐요. 어우, 처음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시조죠. 저는 이것만 공부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오 마이 갓. 또 시조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대충 예상하라 뜻인 거야. 우리 시조 많이 외우자. 근데 그 고전 시가에서 내가 고전 문학 특성 줬죠. 내가 막 거기 막 고려 가요도 있고, 막 가사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너희가 고전시가 있잖아. 그 특강 링크에 시조만 일단 다 봐. 자, 다음 주까지 시조만 보자. 괜찮지? 선생님 얘네들 시조만 보게 해. 자, 고조문학 특강에서 시조는 짧잖니. 시조 필기해와. 알겠지? 어? 시조 필기해와. 괜찮지? 내가 왜 시조하는 줄 알겠지? 시조만 다 들고 오자. 시조만. 지금 내가 이거 다 해줄 수 없잖아, 이거를. 오케이. 그런 뜻이란 겁니다. 끝. 자, 인출.